신림 사동에 있는 투룸입니다. 연식은 오래됐어요. 내부는 되게 신축급으로 깔끔한데, 내부만 깨끗하고 외관은 한 20년, 3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. 근데 내부 장판이랑 보시다시피 화장실, 싱크대 다 리모델링 했고요. 제가 2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. 제가 이때는 유튜브를 안 했을 때라서 요때보다 조금 더 지나고 해가지고 영상은 없고 좀 세입자가 또 있어서 영상을 지금 찍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사는 한 달 정도 시간 주면 나간다고 하고요. 주방이 바깥 봤지만 크진 않아요. 지금 에어컨이랑 냉장고랑 세탁기, 저기 볼 세탁기는 옵션이 아닙니다. 전에 살던 사람 거고, 가스레인지만, 싱크대에 있는 가스레인지만 옵션입니다. 가격은 2천에 65만원. 2천에 65만원. 관리비는 따로 없고, 그냥 만원 정도로, 청소비로 만원 정도로 받으시고,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는 다 별도입니다. 그래서 관리비는 따로 만원 외에는 없고요. 주차 자리는 아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주차 자리는. 그래서 보증금도 1000은 될 수도 있는데 2000 이상 이제 3000 막 4000 이렇게는 아마 안 하셨거든요. 2년 전에도. 지금도 2000까지만 하지 않을까. 제가 지금 베란다 보시면 베란다의 앞쪽 세탁기 옆에 벽 보면 빨간 색깔 벽돌이죠. 그래서 연식 오래되고 신대방역에서 걸어서 한 넉넉히 7분 정도면 될 거예요. 신림 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세입자가 있는 집이니까 미리 연락을 주고 또 임대인한테 주고 가야 돼요. 그러니까 이사 날짜 한 달 여유를 주고 2천에 65만원. 그리고 옵션은 가스레인지만 있고 없다. 근데 내부 리모델링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신축급의 이런 거면 최소 2천에 70은 아마 받으려고 할 거예요. 리모델링 돼 있는 집인데 그래도 9억 내부 리모델링 안 돼 있으면 한 1000에 뭐 60 정도면 구할 수 있고, 그래서 2000에 65 정도면 뭐 리모델링 된 투룸 치고 위치 생각하면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미리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고 싶다면.